여러분 이 옷 어때요? 이게 이 옷이 세컨드 라이프라고 이 옷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의 50%를 취약계층에 기부를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게 뭐 광고는 아니고요. 이게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매 프로젝트마다 취약계층을 선정해가지고 이 옷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기부하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 프로젝트는 제빵사가 꾸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선우 씨에게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옷도 여기 이렇게 세컨드 라이프 위에 보면은 이거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옷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더보기의 링크를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이게 되게 취지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취약계층에 기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즘에 계획하고 있는 작업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스피커를 사놨습니다. 그 아반떼 상위트림에 보면은 JBL 스피커라고 그 트렁크 뒤쪽에 우퍼랑 앰프도 달리고 뭐 그런 좋은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제 차는 그냥 깡통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순정 부품을 샀습니다. 이게 그 JBL 스피커 순정 부품인데 하만카돈 아래에 JBL이라는 브랜드가 있대요. 이게 앰프고 이게 트렁크 뒤에 들어가는 요따만한 우퍼 스피커 그 트렁크 위쪽에다가 이렇게 달리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직 못 구한 부품들이 있고 여기에 꽂히는 커넥터가 또 판매를 안 하는 시중에 판매를 안 하는 커넥터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오토 에어컨 때 그 도움을 주셨던 구독자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커넥터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부품들이 다 모이면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 말고도 막 여러가지 작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부품의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그게 빨리빨리 안 구해져가지고 주문을 해놨던 것들이 전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 계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브이로그 겸 저번에 받았던 그 미러키 공구함에 제 공구들을 옮겨보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를 바꾸면은 그 전에 사운드가 어땠는데 어떻게 바뀌었다 뭐 이런 거를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요? 언제 올게요? 8시 9시쯤 가? 아, 오늘 녹음해? 오케이 알았어. 준비해서 갈게. 전문가 친구를 불렀습니다. 이거 스피커 바꾸기 전에 지금 상태에서 녹음을 한번 해놓고 나중에 JBL로 바꾼 다음에 전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나저나 여기 진짜 엄청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워서 계속 지하주차장에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이게 한림병원 버스가 없어지고 저번에 그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이거 뒷광고냐 그랬는데 저렇게 바삭 치킨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 자리에 한림병원 버스가 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뒷광고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쉽게도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제 트렁크 상태가 이거 봐. 이거 뭐 트렁크가 아니라 거의 그냥 트렁크가 공구함입니다. 하도 막 공구들을 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물건을 트렁크에 보관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무튼 일단은 요것들을 전부 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제 중학생 올라가는 구독자님인데 붕어빵 먹으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사다 줬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보통 중학생이면은 제 채널이 그렇게 재밌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데 이제 이 공구들을 이 새로 생긴 미러키 공구함 여기다가 전부 다 옮길 건데 원래는 제가 갖고 있는 공구들이 이건 뭐고 이건 무슨 기능이고 어떨 때 쓰이고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꺼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고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눠서 전동공구, 수공구, 나머지 기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자주 쓰는 거랑 자주 안 쓰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동공구부터 한번 다 꺼내볼게요. 2년 동안 모은 전동 공구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요 토트백 이렇게 오픈형 여기다가 넣어놓을 거고 사용빈도가 적은 것들은 이 커다란 툴백에다가 전부 담아놓을 거예요. 일단 잘 안 쓰는 것들부터 전부 빼고 일단 요것들이 사용빈도가 좀 적은 것들입니다. 일단 이 임팩 렌치 이거는 힘이 엄청 세가지고 보통 휠 볼트 풀을 때나 핸들 그 안에 들어있는 볼트 뽑을 때 그때만 쓰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는 그렇게 사용빈도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
라체텐들 요거는 이번에 받은 협찬받은 제품인데 요거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쓰임새가 차량 내부에서 많을지 어떨지 몰랐고 일단 이것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인두기 이것도 미러키 인두기인데 이게 이렇게 막 꺾이기도 하고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선 납땜할 때 수축 튜브를 못 쓸 때만 쓰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무선 글루건 이거는 뭐 붙일 때 쓰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멜 조각기 보통 막 구멍 뚫을 때나 뭐 자를 때 이거를 썼었는데 이게 문제가 여기가 고장 났어요. 이 윗부분이 이게 안 풀려가지고 이 팁을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버 비트 세트들 임팩트 드라이버 사면서 이거 같이 샀었는데 이거 4개에 십몇만 원인가 이거 되게 비쌌었는데 이게 나중에 열어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도 드라이버 비트 있고 여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거의 사실 그냥 십자 드라이버 드라이버랑 10인치 소켓 그 두 가지만 쓰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공구 배터리들 이것도 넣어 놓고 이게 전동공구를 한 가지 브랜드만 쓰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전부 다 미러키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로 모든 공구가 호환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건 M12라고 써 있고 요거는 M18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두 가지 공구가 다거든요. 그래서 공구를 몇 개 사놓으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배터리는 살 필요 없이 이걸 이제 베어툴이라고 이렇게 공구만 있는 걸 베어툴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만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검정기 이게 그 멀티미터라고 전기 측정할 때 전류가 흐르나 안 흐르나 뭐 그런 거 측정할 때 쓰는 건데 보통은 이것도 전기가 뭔지 모를 때나 작업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을 때 그때만 쓰니까 이것도 일단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 열풍기랑 임팩트 드라이버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임팩트 드라이버는 뭐 거의 항상 쓰고요. 볼트를 항상 풀었다 조였다 할 때 이걸로 다 쓰고 그리고 이 열풍기는 배선 작업할 때 수축 튜브를 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수축을 시키니까 이것도 거의 항상 씁니다. 전선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됐어. 그러면 이제 전동공구는 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는 수공구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꺼내놓고 보니까 이거 약간 설명할 엄두도 안 난다. 비슷한 종류끼리 모아놓긴 했는데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일단 요거는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이 수공구들이 사실은 이게 같은 역할인데 중복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거 항상 쓰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꼽아놓고 자주는 안 쓰는데 가끔 꺼낼 일이 있다 그거는 여기다 넣어놓고 거의 뭐 쓸 일이 없다 그거는 여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일단은 벤지류부터 여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공구들을 보면 이게 사실 다 벤지거든요. 이거 정확히는 이게 롱노즈 플라이어고 이게 벤지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벤지는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얇고 긴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높고 이것도 보면은 이게 똑같은 롱노즈 플라이어인데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쓸 것들만 요거는 조금 짧아서 도움이 되고요. 요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것들은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이 니퍼도 이게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조그만 거 말고 이 긴 거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아니 긴 게 아니고 이렇게 굵은 거는 보통은 이게 얇은 전선 뭐 제 기준이긴 한데 이런 얇은 전선에다가 쓰다 보니까 얇은 것만 이렇게 넣어놓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사용 빈도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윗줄을 보면 일단 이 가위 이거는 얇은 가위고 이게 무슨 케이블 이렇게 전선 자르는 가위라 그래서 샀는데 뭐 그렇게 뭐 케이블 용이 특별한 거 있는 것 같진 않고 일단 이것도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줄자는 뭐 가끔 쓸 일이 있을 테니까 이게 어디 줄자 묶어놓는 게 있던데 안 들어간다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요 칼들도 제가 막 작업을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린 줄 알고 또 갖다 놓고 했는데 이거는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굵은 칼 하나랑 요거는 그 무슨 도루코 칼이라 그래갖고 저번에 제가 루프 스킨 할 때 썼던 건데 요게 되게 잘 잘린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랑 얇은 칼 하나 더 놓고 칼예심 요렇게만 넣어놓고 이것들은 전부 안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옆에 이거는 뭐 거의 항상 쓰죠. 이게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전선 피복 벗길 때 이렇게 자동으로 벗겨주는 건데 이거는 항상 쓰고 이거는 이것도 피복 벗기는 건데 이거는 자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벗기는 겁니다. 가끔 이게 공간이 협소한 자리에서 이걸 못 쓸 때 요 수동 공구로 벗기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벤치 같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꽉 물려놓고 나머지 작업을 하는 건데 저는 뭐 거의 쓸 일이 없었고 그리고 이거는 리벳건이라는 건데 앞 범퍼 작업할 때 필요하다 그래갖고 일단은 사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치워놓고 이거 두 개는 압착기입니다. 보통 전선 끝에 핀을 이렇게 압착을 할 때 이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착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동그란 거고 여기에 터미널용에 맞게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건데 요즘에는 이거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호그링 타카라고 그 시트 작업할 때 자동차 커버를 벗겼다가 다시 낄 때 이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타카입니다. 제가 저번에 열선 통풍 할 때 썼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아까 여기 두 줄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결국에 건진 건 요거 두 개였어요. 아까 뭔가 되게 중복되는 공구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됐어. 그리고 이 리무버랑 드라이버들, 일단 이 리무버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끝에가 그냥 이렇게 민자로 돼 있는 거서부터 뭐 이렇게 휘어진 거, 끝에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 거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두 개 말고는 거의 뭐 잘 안 씁니다. 보통 내장재 뜯을 때는 전부 다 요걸로 뜯고요. 그리고 가끔 그 단추 같은 거 뽑을 때 요 사이로 이렇게 찔러갖고 꺼내야 될 때 그때만 가끔 요걸 쓰고 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뭐 쓸 일이 없더라고요. 뭐 제 차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끔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간혹 이 리무버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인터넷에 자동차 리무버나 뭐 헤라 이런 걸로 검색하면 이렇게 생긴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따로 어디 브랜드 걸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저도 다 사은품으로 받은 거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 거니까 어디 게 좋다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됐어. 그 다음에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사실 뭐 길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가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긴 게 필요할 때가 있고 이런 작은 주먹 드라이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렌즈류, 제가 이거를 종류별로 다 사놨거든요. 여기 보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일반 렌즈, 이렇게 꽉 조여져 있는 거 풀 때 쓰는 이런 렌즈고 이게 플렉시블 라쳇 렌즈라 그래갖고 이쪽이 이렇게 라쳇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헐렁한 볼트나 너트를 이렇게 돌리고 뺐다가 또 돌릴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라쳇 렌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옵셋 렌치라고 하는데 이게 끝에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공간이 약간 애매한 곳에 이렇게 딱 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일자로 돌릴만한 공간이 없을 때 약간 휘어져갖고 돌릴 수 있는 그런 렌치고요. 깊숙한 곳에 뺄 때 유용한 요거는 T자 복스되고요. 이렇게 깊숙한 곳에 이렇게 찔러갖고 이렇게 돌려야 될 때 그럴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막 사이즈별로 다 사가지고 써보다가 느낀 점이 여기 보면 제가 요거를 크기별로 다 사놨거든요. 이렇게 10mm부터 12, 14, 15, 17, 19, 22 여기는 뭐 8짜리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차량 내부에서는 내장재 뜯을 때는 거의 10mm랑 12mm 이거 두 개가 거의 답니다. 간혹 뭐 14mm짜리도 있고 뭐 그러기는 한데 차량 내부 뜯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풀을 수가 있고 이제 뭐 엔진 쪽이나 서스펜션 그쪽으로 가면은 뭐 17mm, 19mm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차량 외부 쪽에는 그렇게 많이 손을 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이즈들은 거의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10mm, 12mm, 13mm 요 종류만 저기다 담아놓고 나머지는 저 공구함에다가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켓들만 남았는데 이런 라쳇 렌치 이런 데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볼트너트 풀 때 쓰는 그런 소켓입니다. 이 소켓에도 약간 좀 특이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소켓이고요. 육각렌치 풀 때 쓰는 그냥 일반적인 소켓이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생긴 것들이 임팩용 소켓입니다. 그 임팩드릴에 꽂아서 쓰는 그런 것들이고 이게 유니버셜 조인트라 그래갖고 조금 풀기 어려운 공간에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소켓도 있고요. 이 파란색은 끝에가 자석으로 돼 있는 소켓이고 이 왼쪽에 이 길쭉한 것들은 이게 여기가 이 깊이가 너무 얕아가지고 뭔가 풀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깊은 이런 거를 쓰곤 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거는 연장대고 이거는 어댑터라 그래갖고 뭐 3분의 8을 2분의 1로 바꿔준다든지 뭐 그런 변환 소켓입니다. 3분의 8, 2분의 1이 뭐냐면 이렇게 라쳇 렌치를 보면은 이게 3분의 8이고 이게 2분의 1인데 끝에가 이렇게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2분의 1짜리가 더 크죠. 그래서 이거에 맞게 소켓도 사이즈가 다른데 이게 3분의 1짜리 소켓이고요. 이게 2분의 1짜리 소켓 구멍입니다. 이 구멍도 이게 더 크고 소켓 사이즈도 이게 더 크죠. 이게 클수록 힘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큰 볼트들을 풀 때는 이런 2분의 1인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 내장재를 풀 때는 이런 3분의 8이나 이것보다 하나 더 작은 4분의 1도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쓰곤 합니다. 아 여기 요게 4분의 1인치 라쳇 렌즈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좁아요. 이 구멍도 작고 이 라쳇의 크기도 작아가지고 엄청 협소한 공간에 이렇게 풀 때 이거를 가끔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크기들이 다 작아가지고 이거는 여기 토트 가방에다가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전부 다 이 트레이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처음에 제가 그냥 잘 쓰는 거 안 쓰는 것만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설명하다 보니까 막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기는 됐는데 아직도 저런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까 기타 부분에서 소개를 하려고 했던 뭐 전선이나 테이프류 뭐 그런 것들인데 저것도 또 이거를 다 꺼내면은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쓰는 전기 테이프 배선 자르고 감은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병적으로 감고 있는 이 부직포 테이프,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전선에 이렇게 차 내장재에 닿을 때 딸그락딸그락 그런 잡소리가 안 나게 그런 흡음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약간 저는 강박증처럼 감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외부 전선 작업할 때 쓰는 이런 방수 테이프도 있고 납땜할 때 쓰는 플럭스라고 이게 납땜을 더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물건이고요. 이렇게 무슨 연고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납땜할 때 쓰는 실납. 그 다음에 요즘에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이게 수축 튜브입니다. 제 영상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물건인데 여기 가운데 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선을 저기 가운데다 놓고 이거를 가열을 하면 이 납이 녹으면서 이 옆에 튜브들이 수축을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비싸요. 이게 개당 100원인가 몇백 원인가 뭐 이외에 뭐 잡다한 것들이나 그러고 집에 전동 드릴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머지도 다 정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후딱 하고 오겠습니다. I'm not gonna lie, 다들 하지 뻔한 이야기. Her brain fried, my lady poppin' zany. Had her lady poppin' molly, why she waiting on me? 다 했어, 다 했어. 아니 무슨 공구 정리하는데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방금 제가 트렁크에다가 정리한 것들을 다 넣고 왔는데 근데 제가 분명히 정리를 한 거잖아요 오늘. 근데 트렁크를 보니까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트렁크가 짜잔. 아니 뭐 이거는 쓰레기고 이것도 이따가 버릴 것들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더 지저분해진 것 같습니다. 뭐랄까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트렁크의 깔끔한 모습이 아니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네. 여러분들도 오늘 보셨다시피 제가 저기 공구를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저게 몇백만 원어치는 될 건데 저것들을 사보면서 느낀 게 공구는 정말 그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애매한 이상한 싼 걸 사면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힘이 모자라던가 아니면 뭐 몇 번 안 썼는데 고장 난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싼 것만 골라 쓰다가 나중부터는 아예 그냥 비싼 것만 좀 이름나고 좋은 것만 샀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자동차 작업을 위해서 공구를 구입을 하신다면 이왕 사는 거 좋은 걸 사지 마시고 그냥 전문가에게 가세요. 그 좋은 거 사가지고 뭐 한두 번 하고 어차피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자동차 공구 이런 거 하려고 사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올 시간이 됐으니까 가서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정 지금 상태의 스피커에서 음질이 어떤지. 안녕. 안녕하세요. 전문가 친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입니다. 좆대꼬시죠. 이 노래 자체가 100Hz에서 200Hz 사이를 부스트 시키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스피커가 못 따라오는 느낌은 좀 있어. 이거를 내가 듣고 여기에서 들은 걸 기억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 그리고 좌우가 패닝이 왼쪽 오른쪽으로 엄청 벌려놓은 것 같은데 음원은 여기하고 여기 정도밖에 느낌이 안 온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베이스, 킥, 탐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저음역대가 그냥 베이스하고 킥 탐이 그냥 되게 뭉뚱그려져서 올라가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듣기에도 분리감이 없고 그리고 탐음역대가 되게 메가리가 없어. 돌아가는데 두구두두구두 이게 확 돌아가야 되는데 두두 이렇게 들리잖아. 그치? 고기 음역대가 좀 깎여 내려간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노래 그냥 들을 수 있어 하는 스피커? 근데 뭐 그닥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근데 아무래도 자동차 오디오 특성상 저음역대를 부스트를 많이 시킨 건 많다.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에 JBL로 바꾸고 뵙겠습니다.
아니 아직 인사하는 거 아니야? 아, 마무리 하려 그래. 다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뭔가 그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좀 찍고 그러고 좀 쉬는 게 계획이었는데 이미 군구 소개할 때부터 밤이 되어버려가지고 아무튼 녹음은 해놨으니까 이제 조만간 저 스피커 부품들이 전부 도착을 하면은 그 JBL 스피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뵈어요. 아, 오랜만이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 어?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이게 뒷범퍼 같잖아. 여기 이렇게 쫙 예.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었겠네. 여기 있었겠네. 세 달 이렇게 있고 요 자네가 보인다고. 그래. 여기다가 또 모를 재료를 막 쌓아놓고.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것 좀 빨리 하라고 내 박스를 떼는 거 같은데.